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난 근데 이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네가 사람들이 막 널 보고 복장이 터지면 난 너무 좋아. 니네 졌구나 이래. 날 보고 벌써 열리 뻗치면 아이고 너 나한테 졌네. 아우 좋아. 자, 우리 아기는 뭐가 고민이 뭐야?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저를 덮칠까봐 너무 무서워. 남편이 덮치면 왜 안 돼? 제가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거 하면 안 돼? 응? 넌 그거부터 고쳐야 돼. 결혼 왜 했어? 섹스도 안 해주려면 정말 귀찮다고 안 해주려면 뭘 왜 했어? 이혼해 그럼. 도장 찍어. 그럼 안 덮칠 거 아니야. 어? 이혼해. 이혼하라고. 어떤 마음 올라와? 하기 싫지? 아니요. 그럼. 아니 이혼 같이 하려나 이 생각. 인정 안 하네. 고집 부리는 거야. 지 고집을 인정하네. 남편이 섹스해달라고 덮칠까 봐 싫어. 그러면 그거 싫으면 이혼해 했더니 이혼하기도 싫은데 그 싫어하는 고집부려. 너는 뭐가 있냐면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상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가 되게 센데 그 고집을 인정은 안 해. 네가 그렇다는 걸. 그래서 걔 자체가 돼버렸어. 고집부리고 있어. 근데 뭐 이혼할 가치가 아직 덜 괴로운 거지. 그럼 괴롭다고 하지 말아야지. 왜 징징대? 어? 그리고 수행 빨리 열심히 오라고 그랬어. 안 와. 그거 안 들어줘. 매번 안 들어줘. 딸 말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 남편 말 들어줘 안 들어줘? 혜란이 말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고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고집이 너라는 거 알아 몰라?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이고 빨리 알았다. 네 코를 봐. 개고집이지. 네 코가 여기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이렇게 있는데 눈째도 봐. 내가 해볼게. 자, 남편이 돼서 나한테 얘기해. 내가 김선이. 한 번만 해줘. 아, 힘들어. 한 번만 해줘. 아, 힘들어. 딴 데 가서 하고 와. 그냥 빨리 해. 나 30초밖에 안 하잖아. 한 번만 해. 그러니까 딴 데 가서 30초 해. 30초만 빨리 하면 되잖아. 30초 그래. 딴 데 가서 해. 10초만 할게, 그러면. 아유, 10초 딴 데 가서. 10초만 할게, 10초. 너 지잖아. 너 질 거잖아. 바로 지잖아. 내가 진다고 생각해? 너 내가 힘으로 하면 너 지잖아. 나는 고집으로 너 이겨. 네가 이기는 것 같아? 몸만 가질 거야. 가지러. 몸만 가질 네가 거야. 네가 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너 마음 필요 없어. 가지러. 내가 몸만 가질 거야. 가지러. 몸만 가질 거야. 몸만 가질 거야. 너 마음 안 줄 거잖아. 그래 어떻게 알았어 병신 새끼야. 나는 절대 아무한테도 안 줘. 이해해주면 곧 그게 지는 거거든. 나 이해 안 해줘. 가져봐 내 마음 가질 수 있나. 내가 허락 안 해. 뭐 30초 지랄을 하든지 10초 지랄을 하든지 내가 섹스 안 한다고 느끼면 되는 거야. 내 몸뚱이로 지랄을 하건 말건 나는 안 느껴. 안 느끼는데 네가 어떡할 건데요. 나는 다 이겼어. 이제까지 내 인생이 그래.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아무도 이해 안 해줬거든. 나를 이길 사람 하나도 없거든. 나는 계속 이겼거든. 김선이 이겼어. 아무 말도 안 들어. 절대 말 안 들어갖고 나는 지지 않을 거야. 이길 거야 개새끼야. 맘대로 지랄해. 5초를 하든 1초를 하든 미친 새끼야. 나는 섹스 한 바가 없으니까. 나는 수천여야. 너랑 뭐 결혼해서 애를 낳든 말든 나는 뭐 수천여 붙들고 나는 인정 안 해. 나는 아무도 못 이겨. 어떡해요. 이게 넌지는 알겠어? 어떡해요. 뭘 어떡해. 이게 너란 걸 인정해야지. 이게 너잖아. 이게 김선이야. 선이야 이게 넌데 내가. 왜 나를 안 봐주려고 그래? 이게 내 매력이야. 왜 그래? 너무 아니잖아. 뭐 아니야. 이게 넌데. 이게 인정하라고. 이게 내 매력이야. 너 많이 하고 살았잖아!
나 인정해. 네가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 네가 날 인정 안 하니까 어휴 참. 뭐 내가 힘드냐? 네가 힘들지. 당해봐 너도. 아유 귀엽게 생겼네. 너 그러고 살았잖아. 대대손손 그러고 살았잖아. 그래서 왜 아닌 척 하는 거야? 왜 아닌 척 하는 거냐고. 귀신 아니야? 네가 아닌 척하지 지금. 내가 아닌 척하냐? 나는 막 하잖아 지금. 네가 아니라고 하잖아. 웃기는 년이네 이거. 미친 년이지 네가. 야 나는 인정하잖아. 이게 내 매력이라고. 그래서 대대손손하고 살았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뱃속이 제일 편해. 나는 해라 걔 말도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대통령이야 봐라 내가 말은 듣나. 내 배짱 꼴리는 대로 해. 시어머니 말도 안 들었나요? 내가 미친년이야. 이게 내 매력인데 네가 날 인정 안 하면 끝까지 하는 거야. 네가 날 받아들여.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나 이 구역에 미친년 나 맞아. 맞잖아. 나 맞아. 넌 날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아닌 척해. 야 본시 착한 게 안 맞아. 생리상 우리 집안은. 나 착하게 생겼잖아. 야 고름 보고 사냐 너? 네 코를 봐 개고집이다. 눈가리를 봐 개고집이다. 나는 근데 이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네가. 사람들이 막 널 보고 복장이 터지면 난 너무 좋아. 니네 졌구나 이래. 날 보고 벌써 열일 뻗치면 아이고 너 나한테 졌네. 아 좋아. 즐겨 너도. 네가 이런 존재야. 세상에 고집으로는 1등이야. 아유 진짜. 아직 떨고 싶다고. 뭐 상한 척 하고 싶다고. 그럼 해라. 근데 왜 나보고 지랄이야? 괴롭다고.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네 말을 듣는데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네가 고집부리랄 때만 부려주고 너는 나를 이용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할 때는 안 부렸으면 좋겠지. 근데 네가 나를 인정 안 하잖아.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쇠고집이란 거. 미쳤니 내가 네 말 듣게? 네 말도 안 듣기로 했어. 당해봐. 아무 때나 고집부릴 거야. 미움 받아야지. 고집부려서 너 미움 뒤지게 받게 해서. 나 인정 안 해줘. 야 내가 가해자야? 네가 가해자야? 미친년아 왜 나를 인정 안 해? 몇 대를 써먹었어? 조상이 한 20대는 써먹고서 나를 아니라고. 가식되고 지랄해. 싸가지가 없어. 적어도 난 솔직해. 맞잖아. 나 맞잖아. 이 구역에 미친년. 맞아 안 맞아? 맞아. 너무 좋네 얘 보니까. 생기게 딱 마음에 들어. 완전 고집불통.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너. 좋아 아싸. 나 맞잖아. 너 아니야? 너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그러지? 네가 잘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독불장어. 나다 나 이렇게 잘난 척 그렇게 하냐? 이럴까 그러지? 야야 어차피 그래서 너 욕 안 처먹었냐? 이제까지 살면서 착한 척해서 더 처먹고 지랄이야. 그냥 살아.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고 응? 내가 다 이겨먹겠다고 하고 살아. 인정을 해. 다 이겨먹고 싶고 제일 잘난 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이 정도. 고집 세게 생겨서. 맞지 않아?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인정하면 되지. 뭘 갑자기 왜 그래? 또 착한 척하고 그래 갑자기. 나 맞지? 나 좋지? 좋아요. 거봐. 인정해 그냥. 인정하면 됐고 왜 이제까지 고집 부렸어? 따라합니다. 고집불통이. 고집불통이. 납니다. 납니다. 남의 말 죽어도 안 듣고. 남의 말 죽어도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처럼. 해달라는 거 절대 안 해주면서. 해달라는 거 절대 안 해주면서. 이겨먹었다고. 상대가 괴로워하면. 상대가 괴로워. 고소한. 고소한. 고집불통이 납니다. 고집불통이 납니다. 남편이. 남편이 30초만 하자고 해도 30초만 하자고 해도 안 해줘. 안 해줘. 승자가 납니다. 승자가 납니다. 죽어도 죽어도 고집부리고 고집부리고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이겨먹으려는 이겨먹으려는 독한 고집이 독한 고집이 납니다. 인정하면 돼.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고집불통이 납니다. 고집불통이 납니다.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서.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 고집불통이 납니다. 고집불통이 납니다. 내가 아플까봐 두려워서. 내가 아플까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고집불통이 납니다. 고집불통이 납니다.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고집불통이 납니다. 고집불통이 납니다. 이 고집불통 때문에. 이 고집불통 때문에.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고집이 없었으면. 이 고집이 없었으면. 그 모진 세월을. 그 모진. 김선희는 죽었을 것입니다. 김선희는 죽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두렵고. 아프고. 아프고. 수치당하고. 수치당하고. 미움받아도. 미움받아도. 나를 살려준. 나를 살려준. 살게 해준. 살게 해준. 내 고집을. 내 고집.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배은망덕하게. 내 고집을. 내 고집을.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아플까봐 두렵다고. 아플까봐 두렵다고. 무시당할까봐 두렵다고. 무시당할까봐 두렵다고. 버린 것을.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이 납니다. 고집이 납니다.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절대 이해해주기. 미움만 쓰는. 미움만 쓰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나였습니다. 나였습니다. 고집만 부리고. 고집만 부리고. 화만 내던. 화만 내던.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나였습니다. 나였습니다. 고집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서. 절대 이해해주지 않는. 절대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이. 남편이. 나였습니다. 나였습니다. 고집을 인정 안 하니까 삼지사방이 고집을 보여줘. 네가 인정하면 어떻게 돼? 보여줄 필요가 없어. 고집이 나다 인정했는데 하늘이 자꾸 야 너 고집이지? 이러고 뭘 보여주겠어? 그 주변 사람이 다 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 옆에 있던 사람 다 고집불통이지. 네. 다 개미움이지. 그치? 네. 그거 네가 인정 안 하니까 내가 개미움이 고집이구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난 저 사람같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다고 할 때 걔가 바로 똑같은 놈이었거든. 네가 고집을 인정하고 미움을 인정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 올라와. 저러는구나 이러지. 알아듣나? 그래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인정한 만큼 상대가 사라져. 고집이 사라져. 네가 봐야 될 게 남은 건 고집이 계속 보이는 건 고집을 인정 안 하기 때문이야. 왜 인정하느냐? 고집은 나쁘다. 개뿔이 나쁘냐? 고집 아니면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 독한 고집들 사이에서 고집을 같이 썼으니까 살아남았지. 알아들어? 마음 공부를 못 배웠을 때는 고집 안 부렸으면 네가 어떻게 할게요? 너무 절망하고 힘들어서 자살하거나 죽어버렸을게요. 고집 부리고 살았는데 이제 알았어 마음공부를. 그러면 인정하면 되는 건데 나쁘다고 분별해. 왜? 그 사람들을 미워했으니까 그건 나쁘다고. 그 사람들이 고집을 잘못 써서 나쁜 거야. 알아들어? 고집을 올바르게 써서 독립운동에서 봐 나쁘나. 왜 엄한 며느리를 고집을 쓰고. 그분들도 불쌍한 거야. 자기들 고집을 인정 안 해서 잘못 쓴 거지. 그치? 고집을 왜 미워해? 고집은 죄가 없어. 잘못 쓴 응?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못인 거지. 알아들어? 근데 너 네 고집을 미워하고 인정을 안 하잖아. 남편이 고집 부려. 한 번만 하자 계속. 그러면 너는 그걸 안 받아주면서 싫어 싫어하는 게 그거 똑같은 고집이잖아. 그치? 고집 올라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거 올라올 때 아 이 고집이 나구나. 남편 고집 부리니까 나도 올라왔네. 알아차리고 느끼고 너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말고 느껴. 인정하고 받아들여. 오케이? 네. 자, 느끼는 거 해보자. 내가 나. 너 지금 이게 뭐야? 고집을 인정 안 하려고 또 이러지. 알아차려봐. 이게 고집이야. 하자고 하니까 또 고집부려. 안 하려고. 그래, 하지 마. 들어가. 아니. 여봐, 또 고집부려. 왜 이런 식이야? 하자고 그러면, 아! 이러고. 너 자동이야, 자동.
자 봐. 야 남편이 남편이야. 한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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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진짜지? 해. 1분 해도 돼 그럼? 해. 5분 해도 돼? 그래 해. 10분도 돼? 그래 해. 알았어. 너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누군데? 30초인데. 그럼 엄청 즐겁게 하지. 응.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안 하자. 하지 말자. 건너뛰자.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고집부린가 그쪽에도 계속 고집부리는 거야. 알겠어? 그 고집이 성을 갖고 고집부리는 거야. 성을 굳이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굳이 성을 갖고 고집부리는 거야. 응? 고집이 아주 그냥 뼈에 있어, 뼈에. 자, 따라합니다.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선이가. 고집부리는 선이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아픈 선의를. 아픈 선의를. 다 버려서. 다 버려서.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나도 이해 못 받았으니. 나도 이해 못 받았어. 너도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너도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 세상 모든 존재를. 세상 모든 존재를.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이해해주지 않겠다. 고집 부리는 선의가 납니다. 고집 부리는 선의가. 서러운 선의가 납니다. 서러운 선의가 납니다.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하나도 이해 못 받았거든. 시집 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이해 못 받았거든. 남편한테 이해 못 받았거든.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억울해 엄청 풀어야 돼 너. 억울해서 나 이해 못 받은 놈이 절대 이해해 주나? 나도 못 받았는데 그걸 꺾고 죽이고 나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공부거든. 그 억울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걸 꺾어줘야 되거든. 고집 부리는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억울한 선이가. 억울한 선이가. 아픈 선이가. 아픈 선이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나는 이해받지 못했는데. 나는 이해받지 못했는데. 내가 왜 이해해 줘야 하느냐고. 내가 왜 이해해 줘야 되냐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고집 부리는. 고집 부리는. 선의의 고집이. 선의의 고집이. 미움이. 미움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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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받지 못했는데. 이해받지 못했는데. 이해해줄 걸 생각하니. 이해해줄 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빼앗기는 것 같아서. 빼앗기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고집부리는 애고가. 고집부리는 애고가. 죽지 않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애고가. 고집부리는 애고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너무 억울해. 그치? 뺏기는 것 같아. 이해해 주려고 하다가도. 근데 너만 억울할까? 봐. 너 스태프들이 나한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억울하대. 자기들도 이해 못 받았는데 왜 수행자들 와서 응? 그래서 니네만 억울했니? 나도 그랬다. 자기 엄마한테 이해 못 받은 애들은 와갖고 나한테 엄마로 투사하니까 고집을 때려 부리고 그런 거야. 네가 억울한 만큼 딴 사람도 다 억울해. 이해받지 못했는데 너한테 와서 너 이해해 주려니까 억울한 거야. 네 남편도 억울해.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이해해 줬겠냐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해 하나도 못 받았는데 너를 이해해 주려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너만 억울해 근데? 혜라님 안 억울해? 억울해? 진짜 억울해. 남편 억울해 안 억울해? 그래. 억울하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해받았으면 저렇게 하겠냐? 그 사람들도 억울해. 그래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분명히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했어. 억울한 거야. 나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억울해. 근데 이 억울한 거를 못 배웠어. 너는 지금 나한테 배우잖아. 그런데도 안 되는데 야 그걸 못 배운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겠냐고. 억울해가 올라오는 거야. 우리 모두 억울하다는 걸 알아야 그걸 꺾는 거지. 너만 억울하다고 올라오는데 그게 시어머니도 자기만 억울하다고 믿었어. 시아버지도 다. 서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이해 안 해줬을 게 억울하니까. 남편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지경이니까 이해 못 받았어. 억울해. 나만 왜 부인 이해해줘야 돼. 이래 다 억울해. 네 딸도. 억울하다고 네가 이해 안 해줘. 네 딸이 나가서도 그러고 있는 거야. 억울해. 나 이해 안 해줘서 엄마 아빠 이해 못 받는. 나 억울해. 이해 안 해줄 거야.
이해 안 해주고 있어. 출세하겠냐? 네가 이걸 못 죽이면 네 딸도 계속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 다 누가 누가 억울함을 꺾고 고집을 꺾고 억울해도 받아주느냐가 출세하고 잘 살고 사랑받는 지름길이야. 그치? 그러니까 억울함이 가짜라고. 다 억울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 따져보면 사돈의 팔출까지 올라가고 조상 올라가. 나도 엄청 억울했어. 아니 나한테 와갖고 어느 날은 막 승질을 부려서 너 왜 승질병?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막 그래서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풀어야 되는데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혜라님한테 풀어야 되겠대. 두 시간을 지랄을 하는 거야. 그게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갖고 속으로 그랬지. 아 이거 죽으려나 보다 억울한 놈이. 혜라 진짜 개지랄을 별소리를 다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천불이 올라오지. 고집이 억울해가 내가 미쳤니?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너한테 죽어도 욕을 먹냐? 막 이게 올라오는데 막 계속 나도 청산하고 두 시간 다 끝났길래 내가 다 끝났냐? 내가 나중에 물었어.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미안하다고. 자기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올라오는 거지. 그치? 그 놈이. 그치? 걔를 보고 푸는 거야. 밖을 보지 말고. 알았어? 네가 죽일 때 딸이 죽고 남편이 죽어. 네가 힘이 제일 세. 셋 중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딸도 두려움이 있고 남편도 그래. 너는 쎄. 네가 죽이는 거야. 알겠니? 네.